힘들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땡TV 지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태용이가 휴업했어. 여러분 땡TV 좀 많이 봐주세요. 야 그런 구걸로써 시청률을 구걸하지 마. 알겠어. 너의 실력으로써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네가 이슈가 돼서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내봐. 내가 평가해줄게. 내가 수현이 형이 다시 내가 이제 마케팅 부서로서 평가해줄게. 수현이 형이 다시 이제 또 나온다면 시청률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뻔한 대답은 필요 없어. 그럼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요즘은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살아남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네, 네 말씀하세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었어요. 네. 네. 적절한 시기에 끊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죠? 뭔가 새로운 그런 먹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어요. 어떤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약간 갑작스러운 그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먹자. 왜 그러세요? 먹는다든지. 갑자기 폭발쳐 올랐네요. 미친데? 갑자기 울어? 저는 요즘에 또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짱절미라든지. 짱절미가 뭐예요? 짱절미 몰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인싸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세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수현이 형이 설명하는 인싸가 되는 방법 한번 만들어서 올리세요. 짱절미. 아니 사실 저번에 일본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미슐랭. 네, 치킨집 시장에서요? 아니요. 튀김집 추천을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미슐랭 튀김집? 네.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예약이 꽉 차가지고. 맞아요. 원래 미슐랭 식당들은 예약이 진짜 빨리 꽉 차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고. 그쵸. 이제 미슐랭 스타의 이제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저 받았어요. 받았어요? 저 별 하나로 지금 받았는데. 아 진짜요? 네. 세 개까지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하나 보세요. 김치찌개집인데 참치 김치찌개? 네. 오 맛있겠다. 이제 약간 시그니처 메뉴는 이제 그냥 기본 베이직하게 김치만 들어간 김치찌개인데요. 오. 표정 왜 그러세요? 네 계속 한번 해서 가서 그러면 형근이 형 부르면 돼? 당연하지. 가게 이름이 형근이 형이야. 아 나 오늘 형근이 형 가야지. 저 철이 거? 뭐지? 아 아니 여기서 밥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살짝 떠서 힘 안 주고 그냥 떨어져. 몰라. 스누프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태웅이라고 합니다. Hello, my name is 상호. Nice to meet you. 네, 저희가 다음 곡에 저기 화면에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놀라지 마시고요. 저희 스누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그 중에서 오늘의 열기가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잠깐만요, 렌즈 좀 빼고요. 끝나. 세빈이는 렌즈를 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 끝나버렸다. 내 시작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시작은 했죠? 네. 시작하세요. 형아, 반지 줘. 끝나버렸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의 K. 싱가포르 인 여정이. 오늘 K-pop 콘서트가 끝났어요. 그치? 오늘 잘생겼네. 라디오 콘서트. 오늘 좀 잘생겼네. 한마디. 네. 띠용. 띠용. 안 돼요. 어때, 효과 어때서? 다시 띠용 해봐. 띠용. 아, 네, 아마추어시네. 아, 띠용. 하나, 둘, 셋. 띠용.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스누퍼 인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 스누퍼. 아, 진짜. 아, 네, 이럴 때가 저희 싱가포르 공연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들. 어떨렸어? 아주 좋아. 지금 현재 시각이 네. 11시 17분이에요. 네. 네. 11시 17분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17분이죠. 네, 네, 저는 오늘 가서 바로 헬스장 갈 거예요. PT 저도 같이 갈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 갈 거예요. PT. 전 바로 가서 반신욕 할 거예요. 전 바로 가서 수영할 거예요. 한류 K-pop 콘서트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소감이 어때요? 아, 정말 싱가포르 팬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 높은 그런 열기.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싱가포르의 그 따뜻한 기운을 못 느꼈어요, 아직. 굉장히 따뜻해.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밖에 나. 맞아요. 지금 좀 시원한 그런 날이에요. 싱가포르에 끝나버렸다.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끝나버렸다. 새로운 앨범 네 내년에는 네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 스포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